초등학생 영어 가르치기. 오늘은 교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어 교재를 선택하세요? 처음에 파닉스를 고를 때만 해도 만만했어요. 그죠? 파닉스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교재 선택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파닉스 끝나고 그 다음 과정, 이렇게 과정이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망설이지게 됩니다. 워낙 교재가 많기도 하고, 또 교재를 봤을 때,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판단이 안 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교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미국 교과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파닉스를 끝낸 다음에 미국 교과서로 바로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중간 과정이 뭐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바로 이제 파닉스 끝나자마자 미국 교과서로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물론 그걸 해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중간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거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교재를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이 트레저스라는 미국 교과서입니다. 네, 웹하는 걸 저희 출판사에서 커미션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부업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맥미라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뭐 저를 어떻게 커미션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사도 8만원입니다. 8만원. 알라딘 이런 데 사도 새 걸로 사면 8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네, 좀 두껍기도 하고. 네, 오래 볼 거면 이게 저렴해요. 그 코스북, 시중에 나는 코스북보다 이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 1년 정도 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학원에서도 1년 정도 쓰는데, 뭐 집에서 따로 공부하겠다 그러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길게 보면 이게 더 쌉니다. 내용도 더 좋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국 교과서냐? 코스북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 미국 교과서가 많이 보완을 해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코스북은 그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잖아요. 그래서 각 그 유닛별로, 챕터별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문법 포인트라든지 어휘라든지 어떤 주제라든지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코스북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when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이렇게 음사로 쓰는 when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한번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when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까먹어요. 그러면 when을 뭐 까먹을 만하면 한번 더 알려주고 또 언급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교재의 특성상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 단위마다, 유닛마다, 챕터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간 배우긴 하겠지만 그 반복되는 횟수가 너무 작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문법이라는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지문이 그렇게 이제 원어민들이 쓰는 그 영어에 가깝지가 않아요. 좀 그러니까 걸러져 있다, 필터링이 돼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미국 학생들이 이제 쓰는 영어에 가까운 이 진짜 영어가 미국 교과서라는 거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미국 교과서로 했을 때 흔히 국내 K라는 출판사에서 그 출간한 미국 교과서 리딩이라는 교재 시리즈하고 이 진짜 미국 교과서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국내에서 출판된 미국 교과서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 국내에서 만들어진 내용은 소셜 스터디스라는 사회과학하고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지문들도 그런 사회과학과 과학에 나올 법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과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 트레저스 맥밀런 맥그로힐 이 출판사를 대표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국내 교과서를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 교과서 리딩이라는 그 책의 컨셉은 Learning Through English라는 컨셉이에요. Through English, 영어를 통해서 배우겠다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 영어 수준이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재미가 없어요. 네. 문학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진짜로 교과서잖아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교과서 이걸 이제 트레저스, 특별히 트레저스라는 그 책을 추천한 이유는 내용이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성이 되는데 문학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가 한 5편 정도가 문학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편이 뭐 비문학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문학도 Time for Kids라는 그 잡지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타임즈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타임즈에. 그래서 Time for Kids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일부분이 이 Treasures라는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Time for Kids. 일단 타이틀이 좋잖아요. 타임즈죠. 이렇게 문학 작품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여기는 문학 작품들이 대부분 수상한 아동 문학 이런 그 대회에서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트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미국 교과서 이 트레저스는 특별히 specifically 미국 교과서의 장점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미국 교과서로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문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의 나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접해 볼 법한 그런 문법들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문법들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중학교 1, 2, 3학년에 나오는 지문들을 합친 것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페이지 수가 뭐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빼곡하게 다 내용들이에요. 중간에 학습 활동 이런 거 없이 코스북을 보면 사실 본문은 아주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 어휘라든지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문법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주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문학 작품들만 이제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야기체예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빼곡하게 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중학교 과정이 끝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 작품이라는 그 특징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교과서 읽기라는 그 미국 교과서 책이 저는 이제 흉내만의 미국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출판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 구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문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라는 걸 따라가기가 줄거리를 따라가기가 좀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이야기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지 아니면 캐릭터 자체의 특징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장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왜 미국 교과서를 그러는지 그 다음에 장점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단점인데요. 미국 교과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단점은 학생들이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파리스 끝내고 미국 교과서 가기 전 단계에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단점인데 준비할 과정이 너무 많아요. 코스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 구어체 표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저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표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은 같이 일하는 이제 원어민 강사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은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댁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어를 지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본인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는 해설이 없거든요. 한글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뿐만 아니라 뭐 문법적인 설명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이런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교과서를 이제 추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미국 교과서가 단점도 있지만 이 미국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큰 장점, 문법을 완성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어휘를 접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제가 미국 교과서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파니스 끝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교과서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간에 어떤 교재들이 있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또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번 교재는 그 중간 과정 파니스를 끝내고 나서 미국 교과서를 가기 전에 중간 과정에 어떤 교재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